진짜 양아치 같은 인간들. 명동 입구 수파고 앞인데 항상 한 서너 대씩 예약등 켜놓고 호객 행위하는 인간들.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인간들이 많으니까 참. 명동 수파고 앞에 얌생이들. 아이고, 한달 동안 계속 일을 안 했더니, 한 달이 아니구나. 한 하루 잠깐 일하고 말았으니. 그래도 마이너스 단자로 빼놨죠. 아, 이제 정신 차리고 일해야 되는데. 쓸만하네요. 가성비 갑인데 틈새 먼지 제거하는데 물기 살짝 묻혀가지고 움직여 먼지가 쫙쫙 빨려나오고 괜찮은데? 어머. 이야. 필터를 가려, 필터. 으악, 에, 으, 에, 으, 어우, 이 지저분한 거다, 어우. 아, 이 필터 이 지저분한 거다. 이걸 다 먹고 다녔어. 색이 너무 착연하지? 새 걸로 갈아주고.
오랜만에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 얼굴 나오게 하는 게 진짜 오랜만에. 한 달 동안 허리가 안 좋아서 허리 운동, 그 다음에 뭐 피로도를 좀 풀 겸 해가지고 한 달 동안 좀 쉬었습니다. 그래서 얼굴도 붓고 배도 나오고 놀고만 있어가지고 일반인들이 얘기하는 개택, 그리고 택시를 운영하고 택시에 종사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개택 차이는, 저희들은 개인 택시의 줄임말이 개택인데, 일반인들은 개 같은 택시의 줄임말이 개택입니다. 개택. 지난번에 커뮤니티에다가 제가 서울 개인 택시에 몸담고 있는 연령대별 인원수를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아,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만등, 그러니까 제 위에 벌써 나이로 쳐도 한참 위신 분들이 80% 가까이가 60대 이상, 70대 이상, 80대도 있고, 20대, 30대는 이제 뭐 조금씩 들어오긴 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의외로 40대하고 50대가 인원이 좀 없습니다. 많이 힘든 것 중에 하나일 텐데, 그래도 점점점 젊어졌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 택시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하는, 매번 언론사에서 떠들어대는 승차거부, 택시난, 뭐 도중하차, 부당요금, 각종 범죄, 각종 이슈가 되는 그런 택시 사안을 가지고 봤을 때, 저보다 연배인 분들이 저렇게 많은데 저런 분들이 다 저런 짓을 할까? 아니면 만령 내외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할까? 그거 보고서 아, 많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제가 그동안 신고했던 그 뭐같이 운전하는 사람들, 뭐같이 운전하는 택시들을 신고해서 좀 과태료를 좀 열심히 드리고 있는데, 번호판은 최대한 대로 가릴게요. 근데 딱 봐도 누군지는 알 거예요, 아마. 본인들이 이 영상을 본다 그러면. 뭐 명예훼손으로 걸고 넘어가려면 걸고 넘어가고, 앞으로 계속 이런 택시들은 줄줄이 그냥 엮어서 그냥 집에 가뜩이나 세수가 부족한데 세금 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중구청, 서초구청, 강남구청, 당신들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골목골목 불 끄고 카카오 콜뛰기 하는 인간들 좀 잡아. 진짜 가짜는 인간들. 연말에 제대로 한판 해주시고, 제대로, 응? 제대로 한판 해주시고. 아, 문도 못 내셨어. 응? 다행히 아내는 크게
없어서 다행인데. 아 이거 큰일났네. 세차장 다 문 닫고 이걸 또 어떻게 해. 아 참. 아 세차 다 끝냈네. 아 힘들어 죽는다. 으씨 데뷔를 한다 그래도 참 갑자기 이러면은 어쩔 수 없네. 아 영 끝내야지 도저히 안 되겠어.